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속도로,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의 대동맥을 차지할 세종포천 고속도로 또는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개통이 그 인터체인지가 있는 주변 지역에 끼치는 그러한 부동산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세종포천 고속도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고속도로,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로서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원래의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개통 시기는 2024년 말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조금 더 연장이 돼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개통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에서 세종까지가 아니라 서울에서 안성까지 1구간이 완성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엄청나게 공사되고 있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사진과 함께 오늘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이 주는 그 지역의 부동산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을 잇는 고속도로. 그래서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다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인고속도로다 하면은 서울에서 인천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종에서 포천까지 있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정식적인 명칭이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2012년에 개시된 포천 구리 구간은 2017년에 완벽하게 개통되었으며, 당초 계획에 따르면 이어서 구리 안성 구간은 2022년에 완공되고 예정이었죠. 세종 안성 구간은 바로 2022년에 완공이 되면서 세종 안성 구간이 2025년 6월에 완공이 원래는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시멘트 파동 등 여러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어서 구리 안성 구간은 2022년 말에 완공이 예정되었다가 2024년 개통 가능성이 또 무산되었고, 그래서 안성 세종 구간은 2026년 말로 또한 차례 연기가 되었습니다. 자, 고속도로 현장의 모습을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세종포천 고속도로 서울 안성 구간의 개통은 원래 금년 말까지였는데 2025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고속도로는 제2경부고속도로라 불리며 민간 투자 사업으로 국비가 많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통행료가 비교적 낮다고 합니다. 자, 여기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노선이 나와 있습니다. 구리에서부터 그 위에 포천의 그 서울 포천 민자도로 이걸 연결, 여기 초록색 부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서울을 거쳐서 여기 경기도 광주, 그리고 용인, 그다음에 안성. 그래서 결국은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가장 큰 수혜지는 용인과 그리고 안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 선으로 나와 있는 여기 도로가 되겠죠. 그래서 세종 행정복합도시까지 연결되는 이 129km에 바로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이제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고, 특히 용인의 IC가 세 군데 생기죠. 용인 IC, 모연 IC와 그리고 새로 생기는 동용인 IC, 그리고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서는 남용인 IC 또는 우리가 그 원삼 IC라고 불리는 부근과, 그리고 안성에는 고삼 휴게소에 있는 바로 그 나들목에 있어 바우더기 휴게소 나들목, 그리고 안성, 그리고 서운면 쪽에 이런 쪽에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가장 큰 수혜지는 용인과 안성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용인 IC 나들목 부근에 어떠한 땅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주의 깊게 보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전체가 177km, 이 중에는 포천 구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포천 남구리 간의 구간 50km가 이미 2017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그래서 구리 안성 구간은 2022년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좀 연기가 되고 안성 세종 구간도 2025년 말로 한 차례 연기되는데 이것도 다시 2026년도로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종 포천 고속도로 전체 구간이 개통되는 시기는 2026년 말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특히 서울에서 안성 구간은 내년 상반기에 완성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부동산을 찾아드리면서 세종 포천 고속도로의 진행 상황과 지금 그 고속도로의 영향으로 어떤 지역이 수혜지혜가 될 것이냐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서울과 세종을 직접적으로 잇는 도로로서 총 길이는 129km입니다. 포천 구리까지 합치면 170km가 넘지만은 거기는 이미 완공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 길이는 129km로 보는 게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서울 남부 지역의 연결도로로서 지리적으로 짧은 거리와 빠른 통행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특징에 있어서 스마트 하이웨이면서 대규모의 국토 간선 도로망이면서 국가적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는 경부 고속도로 또는 제2 경부 고속도로가 불리는 이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 아마 엄청난 우리나라 발전에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제2경부고속도로 불리면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어서 통행료가 낮아 이용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에는 차량이 약 2분대로 바로 진입 가능하도록 설계된 지식산업센터나 첨단 서비스 시설과 고급화 시설이 결합된 휴게시설 등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서 편리한 이동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스마트형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이 고속도로는 무인 롤링 시스템으로 톨게이트가 불필요하고요. 실시간으로 200km까지 달리는 차 안에서 인터넷이 접속이 가능한데 이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최고 속도 140km입니다. 우리 경부고속도로가 110km인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아주 가장 빠른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차량 간 인터넷 소통이 가능한 최첨단의 스마트형 고속도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는 부동산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상반기에 2025년입니다. 상반기에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그 주변 지역에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고속도로 개통이 부동산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의 공사 현장 이제 많이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세종포천 간의 고속도로는 제2경부 고속도로라 불리면서 총 사업비 9조 6천억, 연장 128km의 거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인 사업인 만큼 특히 세종라인 개통 시 서울 및 수도권과의 연결성이 크게 향상되어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공사 현장 모습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안성까지 1구간이 금년 말까지 예정이 됐었으나 조금 연체가 돼서 내년 2025년 상반기에는 개통이 될 걸로 짐작이 됩니다. 고속도로 구간 중에는 고산지구와 복합문화융합단지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간들도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고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사진에서 보시는 이 고속도로, 여기가 위에가 영동고속도로고요. 여기 빨간 선으로 나와 있는 게 이게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인데 이게 용인 구간입니다. 용인에서 자 여기 네모칸 부분, 여기가 바로 동용인 IC가 앞으로 신설이 되면서 여기 국제물류센터라든지 요 부근 지역에 아주 지대한 발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의 생각으로는 이쪽이 마평 또는 송문리 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평 송문리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용인시에 또는 국가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국제물류센터 말고 요 부근을 아마 대규모적인 신도시로 개발이 된다 한다면은 용인시는 앞으로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 안성 구간은 설계비 및 총사업비 변경,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공사가 늦어져서 완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종 포천 고속도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언제나 저희 연구소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활동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기원을 하면서 용인 안성 토지 투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저희 연구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용인에 바로 여기는 영동고속도로와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의 제이씨가 생기는 이 옆에 여기에 동용인 IC가 생기면서 국제물류단지 옆으로 해서 이쪽 부근이 앞으로 개통이 되면은 상당히 많은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쪽 부근이 바로 양지 쪽입니다. 양지면에는 지금 아파트들이 여기 남곡 경남 아노스빌 이쪽에 또 서희주택 건설에서 짓고 있는 이런 아파트 또 리첼 제일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앞으로 양지가 인구가 2만이 넘어서므로 해서 양지읍의 승격과 더불어서 이쪽 양지도 SK하이닉스 반도체 배후도시 또는 영동고속도로와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42번 도로의 확장으로 인해서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빨리 찾아옵니다. 세종서울 고속도로. 그래서 조기 개통을 확정을 지으면서 앞으로 금년 말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세종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에서 바로 안성까지 조기 개통이 될 걸로 확신을 하면서 앞으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이 주는 지역의 부동산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로가 뚫리고 철도가 뚫리면 그 주변 지역은 그만큼 개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도 엄청나게 뛰어오른다는 것 알아두시면서 오늘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이제 장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면서 저희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을 해주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